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린입니다. 오늘 제 동차는 BMW 신형 5시리즈입니다. 520i입니다. 이번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일단 너무 커졌어요. 5m가 처음으로 넘어갔고 지금 주차칸에 세워놨는데 야, 뒤에 딱 붙였는데도 이렇게 앞뒤로 튀어나올 정도니까. 얘가 전장, 전폭, 전고, 축거, 휠베이스죠. 전부 다 늘어났습니다. 지금 전장은 무엇보다 거의 10cm 가까이 길어졌고, 휠베이스는 근데 그거 생각하면 더 길어져도 될 것 같은데 3m는 채 되지 않아요. 2995mm. 그래서 경쟁차 대비하면은 숫자만 놓고 보면은 그래도 꽤 넓겠다 싶은데, 그리고 이 사이즈를 놓고 보면은 꽤 넓을 것 같은데, 이따가 2열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게 와 넓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게 문이 굉장히 뾰족하다고. 여기가 이렇게 보면은 더 잘 드러날 텐데, 그렇죠? 어쨌거나 얘도 그런 좀 전형적인 세단보다는 좀 패스트백 같은 느낌이 그렇지도 않은 거야. 얘는 또 이 전고가 많이 높아졌어. 이전 세대보다 좀 껑충한 느낌이 납니다. 어쨌거나 헤드룸 확보적인 부분은 좋지만, 이게 이제 주행 성능적인 부분이나 어떻게 또 작용을 할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M 퍼포먼스 패키지여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캘리퍼만 보더라도 M 파츠가 들어갔죠. 이건 뭐 일반적인 BMW 차들 보면은 M 퍼포먼스 패키지면은 브레이크 캘리퍼에서 일단 차이를 주잖아요. 이런 게 들어갔고, 그리고 이 앞에 얼굴 범퍼가 럭셔리 패키지보다 훨씬 멋져요. 예, 그리고 칼라는 지금 카본 블랙인가 그 깜장색이고, 그리고 이거 7시리즈에서 처음 보였었던 선보였었던 이 아이코닉 글로우라고, 지금 밝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 라이트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주 밤에 보면은 약간 좀 양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멋져 보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무엇보다 이 앞모습에 대한 얘기는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이미 눈에 익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진으로 봤을 때보단 얘도 실물이 훨씬 멋진 차 같아. 그리고 M패키지 들어가서 여기 앞쪽 펜더에도 이런 게 붙고요. 헤드램프도, 그리고 여기 이제 방향 지시등도 지금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약간 전멸이 시차를 두는 것처럼 이런 효과를 넣고, 그리고 이제 레이저 라이트가 아니라 이제 BMW LED 전부 다 들어가서 이것도 참 기본형인데도, 기본형이라기보다 520i가 어쨌거나 엔진에서 기본형이긴 하지, 얘도 저런 옵션을 다 집어넣어줬다는 거. 그리고 앞모습보다 뒷모습을 보면 확실히 멋져요. 제가 지금 후방 안개등도 보시라고 켜둔 건데, 얘가 후방 안개등이 밑으로 갔구나. 그러네. 멋지기도 하고, 뭔가 두 개보단 한 개 들어가니까 비용도 줄어들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뒷모습은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아요. 그냥 호예요. 뒷모습에서 보면 뭔가 신형은 한급 위의 차 같아요. 저 헤드램프 넙대대한 것 때문에. 야. 근데 얘도 나쁘지 않아, 이 디자인도. 5시리즈가 전에도 트렁크는 크진 않았었는데 이번에도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골프백을 3개, 4개?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데가 많이 깎였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트렁크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인다. 저 위에도 마감은 안 돼 있어요. 닫히는 게 조금은 이전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좀 소리가 작아졌네. 이 밑에도 보면 리어 디퓨저 같은 것도, 네. 머플러는 양쪽인데 보이진 않아요. 밑으로 빠져 있습니다. 이 폰트도 이제 달라졌어. 5는 크고 5를 강조하고 20i는 좀 작아졌어요. 네. 그리고 기름은 미니멈 91이니까 되도록이면 고급을 넣으면 좋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휘발유 넣어도 되긴 하는데 아니다. 여기 지금 옥탄가 95 이상 필수는 아닐 것 같고 권장이네요. 좀 쥐어짜는 그런 세팅이어서 그렇습니다. 고급에 넣는 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는 덜 받겠어요. 그리고 얘가 후륜이라 그런지 몰라도, 이야, 드디어 BMW 코리아에서 윈터 타이어를 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덕을 많이 보고 있어, 어제 오늘. 예. 사이즈는 얘가 19인치인데 245/45R19 앞뒤 공통입니다. 네. 그리고 연비는 복합이 12.1. 근데 지금 주행하면서 보니까 11.5 정도 나왔어요. 야, 이 문고리도 이제 이걸로 다 바뀌었지. 이제 BMW 차들은 다 문고리가 이걸로 가는 추세죠.
이번에 이 신형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코드네임은 G60입니다. 이전에 G30이었었죠. 그래서 G바디 그대로 간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진 않고 BMW에서는 그런 전기차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제 모터 배터리를 최적화시킨 플랫폼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번에 내연기관, 디젤 엔진이든 가솔린 엔진이든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승행사 때 저는 못 가가지고 이제 선후배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내연기관은 별로야 라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어제 오늘 타보니까 또 저는 뭐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으면서도 뭐 범용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좋아할 것 같은 세팅이에요. 너무 맨질맨질 그런 밀가루 같은 그런 느낌이 싫었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주행하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라서 저공해 자동차 2종을 받습니다. 뭐 각종 톨비라든지 그런 혜택을 받겠죠. 이 와이퍼가 이전과 달라졌어요. 이거 BMW 차주분들에게 팁이 될지 모르겠으니까 보여드리죠. 자, 시동을 완전히 끈 채로 와이퍼를 올리고 있으면 안 되네? 아 이게 바뀌었구나. 직각으로 하는 걸 올리고 있으면 네 고정이 됩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게 그러니까 언제 쓰냐면 우리 세차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고정된 채로 제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 셀프 세차하거나 할 적에 뭐 유리 유막이라든지 제거하기 좋겠죠. 아니면 또는 무엇보다 큰 목적은 이 와이퍼 이거 갈 때 교체할 때 쓰는 거고. 이게 이대로 저기 접혀 있으면은 못 피잖아요. 근데 이게 재밌더라고. 이게 에어로블레이드 특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약간 개다리 이거 꼭 로어 암처럼 생기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워셔액이 이쪽이구나. 오, 워셔액이 여기서 나오네요. 아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커진 차체 사이즈에 비해서 실내 거주성은 기대했던 것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그렇게 광활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문짝 두께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두꺼워요. 타보죠. 그렇게 넓게 안 보이시죠? 화면으로도. 사이즈 재원상 숫자보다는 더 좁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발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잘 안 들어가. 이거는 여기다가 베이스 소프트 달아가지고 태블릿이라든지 뭐 다는 거고. 이게 확실히 M 퍼포먼스 패키지라고 하더라도 베이스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뒷판은 그냥 다. 소재적인 거 있죠? 소재적인 게, 이전과 비교를 할 적에 요즘 뭐 BMW가 그런 비건 소재들 뭐 재활용 가죽이라든지 재활용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 사용을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념적인 부분에서는 물론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만 어떤 5시리즈급에서 럭셔리를 바라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수는 있겠지만 소재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감성적인 만족도는 전보다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530i라든지 523d 또는 i5에 가면 얼마나 좀 럭셔리한 게 그런 좀 고급스러운 게 더 올라갈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거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 있죠? 이것도 M팩에만 7,490만원짜리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선쉐이드는 없고 기대는 안 했어요. 그리고 컵홀더가 달라지진 않은 것 같지. 달라졌나? 그대로인 것 같아. 선루프가 선쉐이드는 있는데 이거 틸팅은 안 됩니다. 틸팅이나 슬라이딩은 안 돼요. 그냥 유리만 있는 거고. 이게 해 때문에 그런가? 해가 많이 들어오네. 얘도 약간 그 토요타 크라운이 그랬었나? 이 뒤에서 해가 엄청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목 뒤가 따가울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게 시간적인 것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건 차주분들께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고 시트에 대해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트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게 BMW 차들이 요즘 시트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형태, 모양새만 멋져지는 게 아니라 이 패턴도 달라졌잖아. 퀼팅을 쓰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펀칭만 냈죠. 그리고 이런 스티칭도 지금 시트의 형태 보잖아요. 이 엉덩이 바지 제 지금 다리 닿는 거 보면 등받이가 좀 서 있는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 서 있는 거에 비해서 여기 파놓은 거라든지 이런 텐션 같은 것 때문에 이게 탄탄하지가 않아가지고 편한 거는 좋네.
허벅지 받침 길이도 보시면 이 정도면 웬만한 성인은 안기 좋겠고 충분히 문제없겠고, 이게 아까 전구도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헤드룸도 좋고, 그리고 얘가 5인승이긴 한데 이 가운데가 너무 튀어나왔단 말이야. 얘는 심지어 후륜인데도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 가운데 시트가 많이 블룩 솟아 있어요. 앉아보면, 오우, 이게 이렇게 솟을 일인가. 이 사이즈만 놓고 보면은 여기 가운데 공간도 넓어야 될것 같은데. 물론 뭐전 폭이 한 2cm인가 늘어났더라고요. 그거 생각하면은, 그냥 얘도 4명이서 편하게 탈수 있는, 또는 4명이서 편하게 탈수 있는 세단을 지향한 것 같아요. 자,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두 단계, 세 단계로 뽑을 수가 있네요. 근데 여기 홈은 네 개가 있구나. 그렇게 크진 않아요. 조수석은 한 단계, 조수석도 두 단계로 뽑을 수가 있고. 이 앞자리 헤드레스트가 진짜 커요. 뭔가 진짜 목침이야. 이렇게 둔탁하면은 뭔가 안전적인 이유 때문일까? 그래서 호잇 뽑는 거라든지, 되는군요. 네, 이것도 됩니다. 얘는 이제 에어컨은 2존입니다. 그래서 뒷자리에는 열선만,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열선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 됐네? 이거 열선, BMW 차들이 전에는 3단계에서 한 번에 끄는 게, 이걸 3번 눌러서 꺼도 되지만, 여기서 꾹 누르고 있으면 꺼졌거든요? 이 기능이 빠졌어. 이걸 뺐어. 그리고 이 송풍구가, 저 앞에 자리들은, 이거 멋진 거 있죠. 이걸 멋지다고 해야 돼? 직관적이지 않다고 해야 돼? 이걸로 조절하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 옆에 보시면 심지어 풍량까지도 0에서 1 이걸로 해가지고 조절하거든요. 1이면 완전 열린 거, 가운데면 절반 여는 거, 0이면 닫은 거. 근데 이 2열은 그게 아니라 이 직관적인 이거네. 좋구만. 저는 이게 더 좋아요. B필러에는 없어요. 이 B필러에 송풍구 있는 이 세그먼트 세단은 아우디랑 벤츠만인가 봐. BMW는 이걸 계속 고집을 하네. 여기만 놓는 거를. 얘 이거 도어 포켓 안에도 이제 마감이 없어. 5 시리즈인데도. 제 차가 지금 F31인데 걔는 그래도 마감 돼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저도 어제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야, 그래. 솔직히 도어 포켓에다가 우리가 물건을 얼마나 자주 넣으며 그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이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은, 물론 제조사가 이렇게 이런 데 부직포 빼버려, 뭐 이런 게 논리가, 이런 게 납득이 되는데, 어쨌거나 만지는 부분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본주의의 노예가 된 거야. 자, 그리고 이 문고리, 이거 걸림감이 좋습니다. 이건 좋다. 잡아보면, 창문은 이중 접합은 아니에요. 앞뒤 모두. 오, 창문도 다 내려가네. 거의 한 1mm 정도 안 내려가지만 괜찮아요. 문 닫히는 느낌은 이전 BMW 차들보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뭐 G30이라든지 아니면 F바디 갔을 때보다 좀더 묵직한 게 있네요. 열리는 것도 그렇고. 소프트 클로징은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밀폐력이 좋구만. 닫히는 느낌이 참 좋네. 그리고 역시 이런 부분도 다 마감을 잘 해놔서 실내에서는 그 쇠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거 있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뭐 플라스틱이나 우레탄 쓴 것들이 꽤 있고, 2열 시승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서스펜션이 운전할 적에도 단단하다는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이거 M 퍼포먼스 패키지라서 지금 서스펜션도 그 럭셔리 트림이랑 달라요. 근데 확실히 오늘 지금 윈터 타이어 신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좀더그 감쇄되는, 상쇄되는 건 있겠습니다만, 2열 승차감은 이 정도면 뭐 앞에서 느꼈던 것과 대동소이한 정도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면이 아주 좋은 곳을 달리지 않는데도 이렇게 실내로 전해오는 불쾌한 건 없고, 일단 그리고 아래 움직임이 길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다만 1열에서는 진짜 조용하게 느껴졌었어요. 차가 요급 세단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 아닌가 싶을 만큼, 거의 뭐 G80보다 조금 떨어지는 수준으로 조용했었는데, 2열은 그거보다는 좀더 들리는 건 있어요. 그래도 뭐 나무랄 데 없겠고.
지금 이런 오그룩을 하는데 갔는데도 1열에 비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조금 있지만 막 불쾌한 수준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시트 착좌감이 참 좋아요. 지금 그 아이코닉 사운드는 전 꺼놨어요. 그 배기 인공 엔진 사운드, 가상 사운드 싫어가지고. 근데 뒷자리에 앉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 자연스러운 저 배기음이 조금 들어와서 이 부분은 운전석에서 느끼는 것보다 좀 더 좀 귀를 적당히 즐겁게 해준다고 할 수 있을 정도고요. 이 운전하면서 느꼈었던 거는 차가 진짜 막 이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밀가루 같다 막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2열에 앉아서도 이 부드러운 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런 지금 다리 이음매, 노면 이음매 같은데 지났는데도 결코 이게 쿵 떨어지고 이게 아니야. 예. 그리고 제동할 적에도 그렇게 크게 뭐 차가 움직이는 것 없고 운전할 적에는 조금 아쉬워질 때가 있었는데 2열에서는 딱히 아쉬운 건 없습니다. 이 BMW의 신형 인테리어를 처음 경험해 본 게 iX 때거든요. 3년인가 그게? 벌써 3년 전인 것 같은데 9형과 비교해서 1열의 인테리어는 정말 너무 달라졌죠. 너무 달라졌고 버튼을 많이 없애가지고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딱히 아주 직관적이다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아 이거 지금 제가 못 찾은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얘가 가솔린 엔진이라서 ISG 그 오토 스타트 스톱이 활성화 비활성화 될 적에 크게 그렇게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그럼에도 저는 끄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이 매뉴얼을 찾아보니까 또 있더라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여기 주행 설정에 가서 구동 장치에 차체에 가보면 여기에 떠야 되는데 그게 안 뜨는 거예요. 그게 안 떠가지고 아주 애먹고 있습니다. 없는 것 같아. 이것도 지금 520i에는 안 들어가나, 이 기능?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찾고 싶다가 찾다가 못 찾았거든. 이 드라이브 오프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이 지금 이런 막 눈길 있죠. 엄청 얼어 있을 때 길에서 처음에 출발할 때 도움을 주는 최대한 그립을 만들어내는 기능이고 이게 속도가 올라가면 비활성화되는 했는데 뭐 한 50km대도 안 꺼지대. 1회 활성화 누르면 저 바퀴 모양 뜨죠. 이게 이제 드라이브 오프 기능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이 운전대는 약간 여기가 뭐 엄지거리 나무랄 데 없어요. 그냥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 줄 수 있을 운전대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이게 좀 손 작은 분들이 특히나 여성 운전자라고 그러면 너무 두껍지 않을까. 손에 접히는 두툼한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버겁다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 쪽 시프트 패드를 쭉 당기고 있으면 이렇게 하면서 카운트가 되죠. 그런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지금 모드를 눌러보면 주행 속도 제한을 할지 아니면은 ACC를 할지 아니면은 파일럿까지 차로 유지 보조까지 활성화할지가 운전자의 임의대로 고를 수가 있죠. 이 설정 버튼 이 톱니바퀴 누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콘텐츠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 설정을 쓰고 있는 건데 괜찮은 것 같아요. AR은 근데 별로야. 여기 화면에 이제 켜지는데 이게 굳이 의미가 있나. 화질이 일단 좀 거칠죠. 이건 내비게이션 턴 바이 턴 내비게이션이 여기 뜨고요. 뭐 지도를 띄울 수도 있고 이렇게. 예, 이거는 G-Force 퍼포먼스를 강조하는 BMW니까 G-Force 게이지가 여기 뜹니다. 그리고 이건 노래. 그렇습니다. 공조장치도 적응은 했는데 요거 누르면 되거든요. 켜보면 통풍 시트나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죠. 이건 정말 국산 차들이 어떤 다른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옵션을 너무 잘 넣기 때문에 BMW 코리아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닐까 싶고 에어컨은 듀얼입니다. 투전이고 이 신형 5시리즈에서 가장 좀 비직관적인 거는 이 온도계, 에어컨인데 풍량은 이걸로 조절하거든요. 0에서 1까지 뭐 물론 이걸로 조절할 수도 있지. 이게 켜서 보면은 매우 약하게 뭐 이렇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풍향은 또 여기서 이 밑에 이걸로 조작을 해야 돼요. 어쨌거나 뭐 디자인이 이긴 거겠죠. 이런 넓어 보이게 하는 디자인이라든지 이 앞에도 되게 라운드져 있잖아. 여기 전 이 알루미늄 패널 좋아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것도 깎아놨다고. 멋지죠 이거.
그게 이것까지 휘게 한 것도 참 이런 단차적인 부분은 나무랄 데 없습니다. 트위터가 이리로 갔어. 그리고 여기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이쪽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되고 여기는 안 됩니다. 네, 한쪽에만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 있고 시동 버튼이라든지 전부 다 이쪽으로 가 있고 메뉴가 센터 콘솔은 깊진 않은데 C가 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쉐이드가 이렇게 해서 여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해야 열려요. 뒤에서 열리는 방식이거든요. 이 도어 포켓은 얘도 마찬가지로 앞에 마감 같은 거 안 돼 있어요. 공간은 뭐 괜찮습니다. 공간은 괜찮지만 안에 마감은 안 돼 있다는 거. 그리고 트렁크는 열리고 닫히는 것까지도 이걸로 되네요. 글러브 박스는 이제 여기 이걸 누르는데 크진 않습니다. 사이드 미러는 저런 하우징이 크긴 한데 그래도 사각지대 없고 요 점선 있죠? 점선 너머에 또 광각이어가지고 뭐 사각지대적인 부분에서는 문제 없어요. 이쪽도 마찬가지,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 네, 이제 BMW 신형 520i M 퍼포먼스 패키지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190마력 기본형이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했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 변속기가 역시나 상세하는 게 있고요. 그래서 출력적인 부분에서는 아쉽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크게 있진 않아요. 물론 가속해보면은 힘이 좀 더 터져나오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고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풀가속할 때. 근데 그것도 저의 기준인 거고 이 정도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카플레이가 왠지 모르게 계속 먹통이어가지고 못 쓰고 있는데 이 방향지 시등 소리도 이전이랑 또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이번 플랫폼은 이제 전기차를 좀 더 염두에 둔 플랫폼이거든요. 거기다가 내연기관을 얹어서 엇박이 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진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약간 있긴 있어요. 어떤 때냐면 좀 더 몰아붙이면 정신 차리는 것도 있고 약간 좀 헐겁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전에 G30 때도 이거 5시리즈가 이제 물론 오너드리븐의 비즈니스 세단, 오너드리븐 비즈니스 세단이지만 그럼에도 어떤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정말 보드라운 보드랍다 못해 너무 좀 맨질맨질한 밀가루 같은 그런 주행 질감을 갖게 돼서 야 이게 너무 좀 몸이 건조해졌다 싶었는데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개선을 하려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차가 그냥 편해요. 근데 제가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도 BMW 세단인데 운전 재미도 있고 막 뭐 덩치가 5m가 넘어가고 그랬음에도 달릴 맛이 있으면 있겠지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운전 피로도 주행 피로도만 놓고 보면은 뭐 이상 바랄 수가 없을 것 같아. 얘는 서울에서 부산을 타고 가더라도 주행 피로도가 그렇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편해요. 이 시트에서 먹어주는 게 일단 크고 그리고 또 이 하체 감각도 노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를 가더라도 제가 지금 이게 윈터 타이어를 신고 있는 시승차라서 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몸으로 전해지는 그런 불쾌한 충격들, 진동들 이런 거는 되게 많이 걸러졌어요. 예. 어쨌거나 이런 이 세그먼트 세단이 갖춰야 될 요소를 잘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운전이 즐거워가지고 막 차에서 내리기 싫고 계속 더 타고 싶고 이런 차는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아이코닉 사운드는 제가 꺼놨는데 한번 켜볼게요. 이거 아이코닉 사운드를 켜면 많이 달라지거든요. 연비는 지금 10.3, 어제 주행할 적엔 11.5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면은 약간은 그 6기통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었던 그런 배기음이 좀 귓전에 들어오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노란불이 떨어져가지고 빨리 지나가려고 완전 엑셀 온을 끝까지 밟았는데
이럴 때는 스포트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근데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90마력이지만 8단 ZF 변속기 때문에 그 출력을 되게 고르게 잘 부족하지 않게 뽑아내줘가지고 실제 차주 입장에서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족함을 못 느낀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 있죠. 그 터보 레그가 분명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황인데 얼마나 자주 있겠어요. 어쨌거나 그렇다는 말씀이고 이 신형 디스플레이나 iOS 8.5 같은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는 뭐 첨단 요소인 거를 물씬 느끼게 해주는 요소고 지금 이거 계기판도 제가 아까 인테리어 설명할 적에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바꿔서 보여드리죠. 이피션트로 가면은 또 이렇게 파랗게 바뀌고 또 익스프레시브나 마이드라이브 뭐 이렇게 바꾸면은 또 그거에 따라서 다 연동해서 바뀌는 거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은 신형 5시리즈의 정숙성은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정말 이중접 합류를 안 썼는데도 이 정도면은 진짜 기본적인 방음이 잘 돼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또 뒤로 가면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제법 있습니다. 자, 여기도 올라갈 때도 보면 예. 속도 방지 턱을 넘을 쪽에도 이 차에서 먹어주는 그런 충격 흡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번 신형 5시리즈의 장점은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을 매우 이 520i 같은 경우는 공격적으로 내놔서 어쨌거나 전체 볼륨 중에 520i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520i M스포츠, 이 특히나 이 M퍼포먼스 패키지 얘가 제일 많이 팔릴 모델일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편의장비도 많고 통풍 시트 들어가, 열선 시트, 열선 운전대도 들어가 차로를 이용하세요. 기본형인데도 갖고 있는 편의장비들이 많다는 거 그것도 장점이고 가격도 지금 7,490만원이니까 그걸 생각을 하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왼쪽 서해안 고속도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왼쪽 차로로 주행하십시오. 지금 이건 아이코닉 사운드를 켜놓은 건데 그러면 확실히 기분 좋을 만큼의 인공 사운드인 것 같아요. 예. 너무 또 이게 과하면은 사람에 따라서는 아주 저도 뭐 근데 끄고 달리긴 했습니다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램프 돌 쪽에 이 왼쪽 도관이 무릎뼈 되는 부분도 지지가 잘 되고 3.4km 앞 일직 JC까지 직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힘이 부족해지는 때가 한 100km에 벌써 오네. 확실히 실용 영역에서는 세팅이 얘가 초반에 출발할 때도 약간 민감한 가속 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멈췄다가 정차했다가 멈췄다가 정차했다가 출발할 적에도 살짝만 엑셀을 밟아도 바로 이렇게 쭉 튀어나가게 설정을 해놨는데 중간 가속부터 뭐 고속 올라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힘 부족한 게 느껴지는 게 바로 있다는 거. 브레이크는 뭐 유격도 없고 지금 얘는 이제 M 퍼포먼스 브레이크이긴 한데 예 오히려 성능 엔진이 뽑아주는 모습보다 엔진의 출력적인 것보다 브레이크가 더 좋네. 예. 근데 오늘 이렇게 BMW 520i 주행을 했는데 잘 팔릴 것 같아요. 잘 팔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일단은 가격 때문에 잘 팔릴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형임에도 편의장비가 확실히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거. 그리고 이런 디스플레이. 아 이건 근데 터널 들어오면은 이 옛날 아케이드 게임 같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터널 들어오면 터널이라고 그냥 보여줘. 더 까매졌네.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 앞에 AR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차의 주행 성능만 놓고 보면 몰아붙이면은 그래도 핸들링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우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경쟁차들 대비 그럼에도 그 차이가 이전보다 많이 좁혀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좀 플랫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차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좀 인테리어적인 고급스러운 느낌, 시트 또 램프, 헤드램프, 뭐 BMW 엘리트 헤드램프 들어간 것, 키드니 그릴에 들어간 아이코닉 글로우라든지 이런 좀 눈요기거리들이 많이 있어서
판매는 잘 되겠죠. 네. 그럼에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조금씩 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530i라든지 523D 그리고 i5도 주행하고 나서 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